M자 부위가 밀린다든지 정수리 부위가 가벼워진다든지 가르마 라인이 좀 넓어지는 것 같다 받으시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회와 부산 의원 장태호 원장입니다. 탈모에 대한 속설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가 곧잘 듣는 것만 해도 원장님 탈모가 생겼는데 검은콩 먹으면 좀 도움이 될까요? 샴푸를 안 쓰는 게 탈모에 도움이 된다던데 등등 정말 수도 없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꼭 빠지지 않고 제가 한 달에 한 두어 번씩은 꼭 듣는 속설, 이게 맞는지 아닌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탈모는 격세 유전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격세 유전, 그러니까 한 대를 건너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님이 탈모고 아버님이 괜찮으면 내가 탈모가 될까?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아버님이 탈모인데 왜 제가 탈모가 된 걸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반대로 할아버님이 탈모인데 아버님이 괜찮으시길래 혹시 제가 문제가 있을까봐 검사받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탈모는 격세 유전 패턴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장 흔하게 보이는 패턴은 할아버님, 아버님, 아드님이 전부 다 탈모인 경우입니다. 바로 제가 그렇거든요. 탈모는 다인자 유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유전자가 아니라 수많은 유전자가 조합이 되어서 어떤 사람이 탈모가 될지 아닐지 결정된다는 말씀인 거죠. 예컨대 아버님이 탈모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이제 굉장히 풍성하시다. 그리고 내게 내려오는 유전자는 아버님 쪽에서 절반, 어머님 쪽에서 절반, 이렇게 조합이 되겠죠? 이 조합이 운이 좋다면 피해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운이 없다면 내가 탈모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중에 한 분께서 탈모 증상이 있으시다. 당연히 내게도 탈모가 발생할 가능성이 꽤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운이 좋으면 피해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 못 피해갈 확률이 좀더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가에 탈모 유전자가 있는데 내게 M자 부위가 밀린다든지 정수리 부위가 가벼워진다든지 가르마 라인이 좀 넓어지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신다면 여러분께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탈모 검사를 받으시는 겁니다. 유전성 탈모가 있다면 사실 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나이 때부터는 어지간하면 굉장히 약하게나마 탈모가 진행되는 패턴이 관찰이 가능하거든요. 대부분 고객님들이 20대 중반 이후에 저희를 찾아주시는 거 감안하면 여러분들이 탈모인지 아닌지 어렵지 않게 검사해서 정확한 말씀을 들으실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물론 증상이 너무 약하다거나 또는 애매한 경우, 뭐, 존재하긴 하지만, 저희가 대부분의 고객님께는, 앞으로 평생 고민하실 필요 없겠습니다. 또는, 일찍 잘 오셨습니다. 이제 슬슬 치료 시작하시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탈모는 한대 걸러서 나타난다는 말씀, 너무 귀 기울여 듣지 마시고요.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병원에서 검사부터 받아보시는 것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호였습니다.